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말씀을 강해할 건데요. 현재 세계 현역 축구선수 가운데 단연 최고의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메시라는 선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원래 소속팀이었던 스페인에서 프랑스 파리로 팀을 옮겼는데 옮기는 조건으로 연봉이 우리 돈으로 무려 879억 원을 받기로 합니다. 아마 최고의 현역 선수 중에 많이 받는 연봉일 것 같은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최고의 선수 메시.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스타 대접을 받고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유소년팀과 2군에서 경기를 했고 또 청소년 대표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 검증하기도 하고 가까스로 1군에 올라왔지만 늘 교체 선수 명단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선수라는 것을 스스로 감독이나 팬들에게 실력을 입증하며 지금의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거하는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소원대로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려면 그 자리에 설만한지를 사람들은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이 되는지 검증을 합니다. 특별히 정부나 기업, 이런 스포츠 세계에서는 중요한 사람일수록 이 검증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많죠. 하나님의 일,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셀리더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다 뭘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영혼들을 다뤄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검증의 강도를 세게 보세요. 어찌 보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검증이라는 터널을 다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평생 여러 번 하나님이 그런 시험과 검증이라는 터널을 지나도록 하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검증, 네가 정말 이럴 축복을 누릴 만한 또 이런 것들을 가질 만한 자격이 되는지 너의 믿음을 또 너의 영혼의 건강을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연약하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에게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검증을 통과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의 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엔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난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데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기 위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더군다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우셨어요. 인간들이 지은 죄, 그 죄를 용서해주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가 되는 건데, 인간들이 지은,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물으면 결국 모든 인간이 멸망당하니 인간들의 지은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함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거기에 전가하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시려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무슨 관계요? 라고 물었을 때 가장 확실한 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고 내가 보냈고 내 계획에 의해서 세례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인정받은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미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이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왜 성령은 예수님을 40일 금식기도를 하기 위한 장소로 광야로 이끌었을까? 아니, 산에 들어가서 깊은 산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는 갈릴리 호수 옆에서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성전도 있는데 왜 성령은 예수님을 굳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끄셨을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이 광야예요. 인적이 없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오직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힘든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여러 인생의 광야로 이끄세요. 어떤 사람에겐 경제적 광야, 어떤 사람에겐 건강의 광야, 어떤 사람에겐 사람과의 갈등의 광야. 지금 딱 여러분의 형편이 광야 한복판에 서서
너무 삭막하고 아슬아슬하고 아무것도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처지의 노인분들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광야를 만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우리 가정을 굳이 광야로 이끄시는 걸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닌 왜 나를 하나님 광야로 이렇게 이끄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광야가 여러분에게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그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을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반드시 쓰셔야 할 과정을 만드실 때 우리들에게 먼저 광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 금식은 정말 힘듭니다. 처음에는 얼마 동안을 버티지만 계속 금식을 하면 몸에 힘이 쫙 빠지고요. 마지막에 제일 고통스러운 건 뇌가 몽롱해지고 환각과 환청이 들릴 정도로 금식은 육신적으로 아주 극적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의 장점은 뭐냐면 금식을 하면 육신은 힘들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교제를 나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영혼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자신감이 생겨요, 금식을 하면. 근데 반면에 육신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축 처지게 되죠. 양면의 칼, 이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지지만 육신적으로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아니면 육신적으로 곤고하거나 사람이 지쳐있거나 뭔가 마귀에게 요만한 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은혜가 많을 때 가장 큰 시험도 있고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곤고해지면 그때도 시험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때라는 걸 잘 모르지만 사탄은 그때 자기가 공격하고 자기가 유혹하고 자기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틈을 비집고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 마음에 이런 속삭임이 들려요. 너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이 되도록 빵이 되라고 말해봐. 이런 마음에 아주 달콤한 정말 너무 위로가 되고 자기 처지를 다 이해하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로 누군가 자기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음에. 여기서 뭐 마귀가 시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뿔 달리고 뭐 털나고 뭐 이런 존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가장 그럴싸한 인간에게 가장 기대고 싶은 가장 정말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마귀예요. 훗날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도록 유혹하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 마귀예요.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이 되라고 말하면 돼. 너무나 자연스럽게 슬그머니
예수님께 말을 걸어오는 마귀.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한 모금의 물과 작은 빵이 필요한 예수님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탄이 건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 한 수 위인가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네가 돌로 떡이 되게 말만 해도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먹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한낱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떡에 매이는 인생으로, 그런 인생으로 예수님을 전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계략이 이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뜻은 시험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하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40일을 같이 동행하셨고, 그런데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왜 성령께서는 용납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연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하는 거 마귀의 시험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세요. 왜? 그 검증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 버려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들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겠노라.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 지금 예수님을 시험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신 의도는 뭐냐? 자,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 길을 가로막아야 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이에요.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향하여 가야 되고 이것을 가로막아야 되는 게 마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둘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 시험을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부딪혀서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귀와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영적으로 전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딪혀 싸워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속삭이며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정말 가장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고민합니다. 고민 안 하지 않아요. 너무나 그럴싸하고 너무나 속삭이는 얘기가 마치 성령이 하는 음성처럼도 들리고 하니 예수님은 고민이 돼요. 예수님에게는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뭘 고민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은 하나님을 전하고 높이라고
주어진 능력인데 마귀는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라고 주신 이 능력을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라고 속삭이는데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알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이걸 쓰는 게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셨는데 이게 갑자기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이 고민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며 잘했잖아. 딱 한 번인데 어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배고파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처져 있으면 돼? 괜찮아.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딱 한 번 너를 위해 하면 돼. 너무나 달콤한 얘기예요. 예수님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드디어 결심합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마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행복한 것이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프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행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들은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불행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배경은 그건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맞다. 이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따라합시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전 사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절망적인 탄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 앞에서. 그리고 더 이상 이 본문을 제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이런 음성이 참 많았었거든요. 김 목사야, 이젠 괜찮아. 너도 이제 그럴만해. 그동안 개척하면서 내가 한 교회를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좀 누려도 되지. 이제는 괜찮아. 야, 한 번인데 어때? 너무나 저를 위로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게 많이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아, 그게 나에게도 마귀의 시험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검증이었구나.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김 목사, 당신 그래도 될 때가 됐잖아.
이게 동료 목사들로부터, 때로는 교인들로부터, 때로는 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위로한답시고 들려오는 그 얘기가 진짜 위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고 하나님의 검증이었구나.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강과 재능과 인기, 명예, 지식, 이걸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수없이 배운 진리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은 자아 실현이다.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내 만족을 느끼고 사는 것. 이게 많은 우리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습해서 배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 실현이다.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항상 사람들에게 화제가 돼요.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출판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은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자아 실현의 성공담을 담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세계적으로 계속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배웠던 이 명제,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을 위해 살 것이 아니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검증을 보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사탄은 그 틈을 노리며 어느 때든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집사님, 이제 괜찮아. 딱 한 번인데 어때? 집사님을 위해서 집사님 인생에 그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그래도 돼? 집사님의 그 만족을 위해서, 집사님의 그 육신을 위해서, 장로님의 그 노고의 삶을 위해서 딱 한 번 해도 돼?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이 속삭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고민은 하시되 단호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그 검증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의 첫 번째는 실패하죠. 여기에 분노한 마귀는 피곤에 지친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예루살렘 성전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남서쪽 지붕에 올라가 보면 그 밑은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 골짜기가 내려다 보였대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추측하는 건 마귀가 그 성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그 끝으로 예수님을 인도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속삭이느냐, 이번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기가 막힌 전략을 씁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들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구절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죠. 말씀은요,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의도와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이 말씀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백성들의 인생길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이용해요? 여기서 이 골짜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죽는지 안 죽는지 그때 말씀대로 천사가 내려와서 네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너를 이렇게 탁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간혹 사춘기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빗나가요. 가출도 해보고 담배도 펴보고 배우자들끼리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가를 시험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지금 사탄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단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지금 던진 두 번째 시험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의도는 결국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고로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 결론을 도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머뭇거리자 이 마귀가 더 세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 네가 이 땅에 온 것은 인류를 구원하러 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빨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냐? 여기서 이렇게 네가 뛰어내리면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해서 죽지 않고 네가 천사의 보호를 받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면 너는 한 번에 유명한 인기나 스타가 되어서 유명해져서 그 유명세로 네 목적을 이루면 되잖아. 대단히 논리적이고 매력적인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빨리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유혹의 함정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보내셨는데 마귀는 넓은 길, 쉬운 길로 가라는 거야. 이때 예수님이 마귀를 향해 두 번째 시험 앞에 이렇게 소리치시죠.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예수님의 의도도 잘 터치했는데 결국 두 번째 싸움에서도 마귀는 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적이 우리를 이끌면 안 돼요. 물론 한때는 뭐 그런 우리 기독교 유명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의도는 거룩한 선교적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목적이 아무리 거룩해도 그 목적으로 가는 과정 이 과정 자체도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과정은 조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애들이 뭐로 가서 1등만 하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뭐로 가서 부흥만 하면 되고 뭐로 가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자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목적을 주셨지만 그 비전과 그 우리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그 목적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몇몇 백성들이 아니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냐고 불평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돌아가게 만드느냐고. 뻔히 이렇게 가까운 길로 뭐로 가도 되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느냐고 백성들이 항의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과정을 돌아가게 했을까요? 그게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뭐로 가도 목적만 이루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과정 하나하나, 손길 하나하나, 굽이굽이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도달하는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지. 과정이 없이 목적과 열매만을 이루는 것은 가나안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 나 이렇게 좀 이거 빨리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요, 이거 좋은 결과 좀 주시고요, 하나님 내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목표를 아시잖아요, 내 기도의 궁극적인 제목을 아시잖아요, 이거를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알지만 과정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터치와 인도하심과 우리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순종하는 것을 원하실 때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그 틈을 계속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야 진짜 하나님 널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망하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너의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가 평생 교회 위에 헌신했는데 말년에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병들고 연약해지는 모습 보면서 너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속삭임으로 고민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방법도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검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에 실패한 마귀는 마지막 시험의 장소로 예수님을 끌고 가죠. 산 꼭대기로 끌고 가요. 그리고 산 꼭대기 발밑에 쫙 펼쳐져 있는 세상의 화려한 문명, 왕족들, 귀족들,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한눈에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대놓고 회유를 합니다.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다스리는 거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쾌락, 이 기쁨, 이 엔조이, 이 모든 화려함, 이 모든 열광 다 너에게 줄게. 대신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돼. 내 모든 거 너에게 다 줄게.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네가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은 애초에 마귀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화려하고 모든 권력과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내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느냐? 원래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아요. 그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는 동안에 마귀가 인간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마귀가 이거 내 거야 그리고 허풍을 떠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여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야. 세상 권세를 잡은 왕이야 라고 거짓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잠시 동안 하나님이 없는 틈을 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던진 10절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이 거짓말장이야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 댓글창에다 다 한번 글을 남기세요.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게 저는 예수님의 핵심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내가 이거를 해서 뭘 얻어야지 이런 다른 목적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느냐? 세상에 별 시험들, 유혹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막 도전해 오고 평생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결국 이 세상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 신뢰,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별의별 방법으로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럴싸하게 속여도 결국 마지막에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그 신뢰와 믿음으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 해봐라. 그 인생을 향하여 네가 연단 시험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검증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 시험은 피할 수 없어요. 이기면 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않겠노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이미 선언하고 던지신 질문이기에 당당하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